70번입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면 이행하지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엇도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번이죠.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효면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데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하게 된 이유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더라도 실효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 날 금전에는 이자를 붙이죠.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따라서 그 받은 날의 이길부터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1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이 다 틀린 거죠. 자, 일단 담보 책임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죠. 따라서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죠.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인데 참 많이 했죠. 그죠?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한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보할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목적물에 대해서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죠.
자, 이런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할 것을,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72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동시에 해야 되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환매권은 기간의 제한이 있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1번 환매기간은 부동산을 5년, 동산을 3년을 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기간을 뭐하지 못하죠? 연장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5번 환매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환매기간은 연장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73번이죠. 임대차는요. 민법상 임대차는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청구하죠.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죠? 반환 시에 청구한다는 것과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비용 상한 증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 비용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했다면 그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라고 하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라면 이때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하지 못하죠?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를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하지 못하죠? 배제하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죠. 다른 점은 뭐냐면 만약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비용상하충고권 문제, 부속물 매수청구권 문제, 지상물 매수청구권 문제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량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해가지고 임대차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73번입니다.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의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유익비에 대한 설명인 거죠. 2번 건물 임차인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지상 건물에 관한 보전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전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면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민법상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임대인이 하면 6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다면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아,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 돼. 아, 틀린 질문이죠. 그죠? 임대인도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 이유가 5번은 만약 이런 질문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죠? 2년. 그러니까 임대인은 해지 통과하지 못해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니까 이 5번의 지문의 주어가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가 되면 맞는 질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을에게 뭐가 생기죠? 책임.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았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병이 살고 있다라서 갑에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는 요 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풀어보면 74번이죠.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병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맞겠죠? 소유권을 이유한 물권 청구 가능하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죠. 답은 2번이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아직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뭐한 상태죠? 유효한 상태니까요. 4번. 을병 간의 전대 계약은 유효하고요. 5번. 따라서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7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린 것으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은 요건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3번도 틀렸네. 기죠? 3번도. 3번. 1, 2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그죠?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존속기간은 몇 년이죠? 2년이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실수였네. 4번. 임차인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3기가 아니라 몇 기죠? 2기죠. 주택은. 그래서 요문의 답이 3번과 4번 두 가지죠. 5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저 3번, 4번 두 개가 답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오류가 많죠? 벌써 세 문제나 잘못됐네. 76번입니다. 2014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증액을 청구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못 올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2014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이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 따라서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2년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 1년 동안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년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 임대인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 줍니까? 2년을 보장해 줘야 돼. 3번.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꼭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어요. 가족 없고.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학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학력이 유지가 된다는 지문은 X죠. 4번은 최우선 변제권이죠. 4번은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거 답이 또 몇 번은 돼 있어요? 5번 돼 있죠, 그죠? 4번은 최우선 변제권인데 요 2013년도 제도를 기준하면 4번은 뭐죠? X예요. 뭐 틀린 질문인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한 X는 뭐죠?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전소유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5번 보시면 2014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면 누구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죠? 정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 5번이 되는 거죠. 5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양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두면 이때는 양수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인에게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지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해 두면 누구한테도요? 양도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77번입니다.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거죠.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주는데 몇 년 동안 인정되죠? 10년.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최단기간은 몇 년을 보장하고 있죠? 1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4번 법정갱신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갱신 요건을 언제 행사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만 3기차임을 지급한 사실,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죠.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되죠?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5번. 동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73번입니다. 의결 정족수거든요. 집합 건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원칙이죠. 원칙, 통상의 집회 결의죠. 통상의 집회 결의라는 말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니까 그냥 원칙은 과반수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다만 따로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지 청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공용 부분에 관한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도 이때도 뭐죠?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일부가 멸실됐는데 이것이 건물가액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복구 결의할 때 이때는 뭐죠? 통상의 집회 결의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좀 따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 첫째, 관리단 규약의 설정 및 변경 및 폐지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나 또는 법원에 대한 경매 명령 청구는 이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분의 4죠.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 첫째, 재건축 결의죠. 재건축 거리는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고 그 다음에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결의할 때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전원에도 첫째,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 생략이죠. 생략할 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용 폐지입니다. 공용을 폐지하고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자 할 때도 이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집합건물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죠? 의결정족수예요. 여기서 지문이 반드시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78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의결사항 중에서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의 4분의 3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는
과반성 통상의 집회 기록으로 쓰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2번 사용 금지 청구, 3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권, 5번 점유자의 인도 청구. 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세입자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4분의 3. 답은 뭐죠? 1번이죠.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가등기 담보권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등기 담보하면서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인데 어떤 저당권이냐면 혹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한 절차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변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죠? 실행 통지를 할 수 있죠.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두 달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두 달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을 통지해요. 물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으니까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굳이 객관적인 것은 필요가 없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2번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3번인데 자, 청산금을 계산할 때 뭐만 뺍니까? 자신이 받을 채권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만 공제하죠. 그러면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침을 귀엽게 하려고 노력하셔. 기침은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죠? 그 기침 안 하려다가 눈 빠져나온 사람도 있대요. 3번. 아, 진짜로. 그 기침이 그 속도가 순간 속도가 음속을 돌파한다는데 속도가. 그래서 그거를 참으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더라고요. 3번.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3번. 근데 제일 민망할 때, 난감할 때가 언제죠? 기침 나올 때? 저는 운전할 때. 그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막 코가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팍 나오면 뭐죠? 핸들이 왔다 갔다 뭐죠? 막 이러고 좀 불안하긴 하죠. 수업할 때 해도 돼요.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 목적물의 존재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X죠. 모든 건 아니죠. 뭐는 공제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만 적용돼요. 따라서 4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얘가 받을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 2순위가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냐면 1억이라고 가정해보자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 저당권자가 경매하려고 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도 소멸하고 가등기 담보도 소멸하겠죠. 이때 을이 가만 보니까 채무자가 시간을 주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죠. 그죠? 5천만 원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 있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5천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얼마 받아야 돼? 1억 5천.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되는 것은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는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뭐죠?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가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경매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80번입니다.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전부를 지급한 다음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갑이 누굽니까? 매도인인 거죠. 계속 보시면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때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을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죠. 자,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매도인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을 뭐해서요?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갑은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 하죠. 따라서 1번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았어도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답이 좀 싱겁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병이 예를 들어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병과 정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물론 병 앞이 정 앞이 이루어진 등기가 저당권이라면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하겠습니까? 저당권을 취득할 때니까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갑은 위 매매 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려받기 위하여 을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갑은 그가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 맞냐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갑이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도 유효한 것이고 갑이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갑과 병이 부부 사이면 원칙적으로 병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5번 병 앞으로 일단 가등기를 한 다음에 가등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도 명의신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가등기 자체가 뭐예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사회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